귀여워. 맛있겠다. 요거트? 요거트라고 진짜 한큰 맛있겠다. 진짜 부드러워. 오, 진짜 부드러워. 푸딩 같아 이렇게. 맛있어? 푸딩 같아. 엄청 맛있어. 맛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한 번도 안 해본 브랜드를 소개는 아니고 너무 유명한 브랜드니까 내가 FW면은 생각나는 브랜드가 나한테는 몇 가지가 있거든. 봄, 여름에는 별로 그 브랜드가 생각이 안 나.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면 왠지 그 브랜드 가방이 들고 싶다든지 옷이 입고 싶다든지 그런 게 있잖아. 이 브랜드가 나한테는 가을 여자 하면 생각나는 거 바로 보테가 베네타입니다.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또 의외였던 게 나는 이 브랜드가 여름에 엄청 사고 싶어지거든. 위빙된 느낌이라서 그런지. 근데 이게 다 다르다는 게 되게 신기하다. 그 브랜드를 볼 때 느끼는 게. 그래서 저는 엄청 일찍 누구보다도 빠르게 가을 맞이를 벌써 시작을 해서 지금 너무 더운데? 보테가 베네타를 갔다 왔고 사고 싶었던 가방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가방이 바로 이 가방. 얘네 이 봉투 진짜 짱이다. 얘가 똑딱이로 되었어. 너무 좋다. 재사용하기가 좋아. 쇼핑백인데 가방 같네. 완전 탄탄해. 원래는 이거를 사러 갔었어요. 네? 뭔가 더 있다는 얘기인가요? 일단은 첫 번째.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 보테가 베네타의 위빙백입니다. 원래 보테가 베네타 위빙이 엄청 얇았었잖아요. 맞아. 근데 이번에 되게 위빙이 두꺼워지면서 좀 영해졌어, 느낌이. 맞아. 근데 저희 엄마는 원래 오리지널 보테가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엄마 거 그냥 내가 가끔 들고 나갈 수 있잖아. 근데 그게 잘 손이 안 가더라고. 약간 더 성숙한 이미지에 들면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다면 이번 거는 오히려 청바지나 이렇게 좀 캐주얼하게 입었을 때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 이거 실제로 보고 싶었는데 소재가 엄청 부드럽다. 소재가 엄청 부드러워. 이거 다른 색도 있지 않아요? 텐 색도 있고 색깔이 많아요. 가격도 여기 써있네. 겁나 비싸네. 저는 블랙을 샀고요. 안에는 이렇게 통으로 아무것도 없고 안에 작은 지퍼 파우치만 있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많이 들어갈 것 같아. 많이 들어가요. 더 넣고 싶은데 좀 작다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가죽이 너무 신기해, 소재가. 가죽이 진짜 엄청 부드럽고 그리고 진짜 가벼워. 가방인데 이렇게 가볍기 진짜 쉽지 않은데 너무 가볍고 그래서 손이 굉장히 자주 가더라고요. 걱정인 부분이 하나는 이 가죽이 되게 부드러운 가죽이다 보니까 좀 스크래치에 약할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은 좀 눌린 자국이 남잖아. 그냥 그런 빈티지 멋으로 드는 매장에 세 개가 있었는데 세 개 다 꺼내주셨거든? 근데 세 개 다 약간 이런 눌림이 있더라고. 그거는 좀 어쩔 수 없는 가죽의 특성상? 그래서 이렇게 클러치로도 들고 많이 다니고. 이거 끈 길이 조절돼요? 끈 길이도 조절됩니다. 다섯 개 구멍이 있어서. 근데 처음에 위빙이 이렇게 두껍게 변했을 때 진짜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왜냐면 너무 오랫동안 보테가 하면은 그 얇은 위빙백이 되게 클래식했잖아. 되게 많은 가방을 구경했는데 영화한 디자인이 굉장히 많아졌어. 얘는 레더로 유명한 브랜드잖아. 그래서 200만 원 이하로 떨어지는 백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 가방은 양가죽 가방이에요. 양가죽이라서 이렇게 부드럽구나? 그래서 더 부드럽고 가벼운 것 같아. 스트랩이 보시면은 이렇게 아예 안쪽에서 시작하잖아요. 그 이유가 이걸 아예 다 집어넣고 아까 내가 클러치로 든다고 얘기했잖아. 끈을 짧게 하고 원래 이렇게 클러치로도 많이 든다고 보여주셨었어. 이쁘다. 근데 이번에 또 보테가 하면은 떠오르는 가방 하나 있지 않아? 처음에 근데 이걸 이미지로만 봤을 때는 예쁠까라는 생각을 솔직히 더 많이 했거든? 보테가 안 같아. 그치? 더 큰 사이즈로만 많이 SNS에 돌아다녀가지고 이거 되게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딱 갔는데 이 사이즈가 있는 거야. 귀엽다. 완성을 해볼게요. 이렇게 연결해줘서. 그래서 이거를 열 때 이렇게 똑딱이를 해놓으면은 열기가 불편해서 나는 그냥 똑딱이 열고 들고 다닐 때는 이렇게 편하게 들고 다니고 그리고 가방을 여는 것도 이거는 뭐 자석이 있거나 지퍼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끈을 껴넣는 게 닫힌 거거든요. 근데 평소에 그냥 또 편하게 들 때는 이게 불편하잖아. 그래서 얘도 그냥 열고 편하게
편하게 가지고 다녔어요. 약간 셀린 벨트백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아르코라는 뜻이 이탈리아에 있는 평화의 문을 토대로 디자이너가 이렇게 디자인을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원래 나오던 라인이야? 이게 이번에 처음 나온 라인이고 봤을 때는 이게 어디가 붙어서지 싶을 것 같아. 위빙이 없어. 위빙이 없어. 근데 그냥 너무 멋있어. 멋있다. 그래서 이거는 큰 사이즈도 많이 사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큰 사이즈는 조금 부담스럽고 이 사이즈가 굉장히 예뻐요. 별로 안 작아. 그치? 응. 이것도 다 들어갈 거 다 들어가는 게 완전 큰 지갑 들어갔거든. 이것도 들어가고 팩도 들어가고 립스틱도 들어가고 그게 다네. 수납이 완전 괜찮은 가방이다. 남자 보테가도 굉장히 더 멋있어졌더라고요. 이번에 남자친구 선물도 보테가에서 선글라스를 샀는데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선글라스도 한번 구경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벨트백 생각난다고 했잖아, 셀린은. 근데 그게 되게 신기한 게 이거를 소개해드리려고 몇 가지 기사를 찾아보면서 이번에 보테카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바뀌었거든요. 근데 올드 셀린을 좋아하시던 분들이 이번 보테카 시즌에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었다고? 그런 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 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원래 히비의 제자였대. 아, 진짜? 히비 아래서 7년 동안 일했었대. 그래서 셀린느가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되게 셀린느를 좋아했었잖아. 그냥 나도 모르게 끌렸나. 근데 이런 디테일이나 각도가 너무 멋있지 않아? 살짝 이렇게 타선으로 틀어진 것도 진짜 멋있고 그리고 이 스티치 색깔 다른 것도 너무 좋고 여름에도 진짜 시원해 보이는데? 가을을 생각하고 샀지만 여름백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내가 되게 사고 싶었던 보테가가 뭔지 보여줄게. 크로스백? 보테가에서 가방을 사게 된다면 저는 하늘색을 사고 싶거든요. 하늘색하고 금장이 되게 잘 어울리고 이쁘더라고. 사이드랑 여기가 위빙이고 스트랩이 그런... 위빙이네? 너무 멋있다. 되게 멋있지. 이 색깔 조합이 되게 멋있지 않아? 언젠가 보테 로고 안 써있지만 누가 봐도 되게 보테가다 이런 가방. 저는 그런 게 좋거든요. 어딘가에는 좀 티가 났으면 저 지금 오늘 룩이랑 잘 어울려. 클러치로 너가 오늘 매도 되게 예쁠 것 같아. 멋있어요? 네, 멋있어요. 그럼 안녕할까요?